우리 마지막 시간에 우리 치유 사명자들은 21세기의 최고 전도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간단한 작은 질문만 해도 됩니다. 내가 왜 여기 있을까? 이래 잠깐 질문만 해도 답은 못 얻어도 틀린 길을 안 갑니다. 내가 왜 여기 있을까? 이렇게만 해도요. 또 나는 왜 이게 영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계속하게 되면 큰 응답 이전에 내가 틀린 길로 무너지는 일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쌓이면 굉장히 큰 응답 돼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수련을 쭉 했으니까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품고 돌아가시면 많은 응답들이 오늘 보게 될 겁니다. 제가 열심히 하려고 할 때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직업 중에 나를 전도사로 세웠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얼마나 뭐 간단한 질문인데 그런데 전도사가 해야 될 일은 사람 살리는 일인데 나는 부흥도 잘안 되니까 뭐왜 그럴까? 이런 질문을 하고 내가 왜 여기 이 교회에 있을까? 이 질문 하나에 그거 뭐큰 질문도 아닌데 뭐 탄식 비슷한 질문인데 사실은 제 인생 바뀌었어요. 참 하나님 이게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막 자꾸 막그큰 것도 딴데 있는 줄 알고 막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왜 하나님이 치유 사명자를 불렀을까 할때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 시대 상황을 이렇게 얼른 보셔야 됩니다. 너무 아픈 사람들이 많고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당연히 많을 거 아닙니까? 성경에 말세 때 그래 된다 했는데 이거를 3단체가 이용해서 싹쓸이해 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 돈을 다 벌어가는 건 좋은데 영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해져요. 그걸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이래서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의 싹쓸이해 갑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 비슷한 거를 뭐 개인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보면은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 세계 곳곳에 조직을 다 가지고 있는데 주로 뭘 가지고 하는 거 하니까요. 이걸 기초로 해서 모든 걸다 하는 거예요. 이 명상운동을 기초로 해가지고 뭐 의학도 붙이고요. 여기 지금 음식도 붙이고요. 뭐 이리 운동 붙이고 여기 공통점이에요 보니까. 제가 조사해본 결과로 이게 세 개가 공통점이라. 이 명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게 의술도 갖다 붙이고 또 음식도 해봐. 나올 수밖에 없어. 근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이게 하나님 없이 이거 해가지고, 요거 가지고 조직 다 짜있다니까요. 자, 그렇다고 볼때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도, 아, 우리가 중요하다는 걸알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기도응답이 빨리 오게 되죠. 그리고 지금 제가 오자마자 우리 윤성준 목사 그런 얘기 했어요. 지금 의료팀들, 지금 뭐, 이 호흡 치유하는 팀들, 그다음에 각 친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이런 사람을 다 끌어서 뭔가 우리가 전도 운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봐야 되지 않냐. 지금 우리는 전체 가진 것만 해도 우리는 준비 다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만 가지고도 준비 다돼 있어요. 세상에. 명상 운동 이거 하나 가지고 세계를 뒤집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명상 운동을 하는데 명상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걸 한단 말이에요. 이거 하잖아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렇게 낳는다가 문제 아닙니다. 언론 보면 나 여기 가니까
낳는 게 문제 아니잖아요. 그 뒤가 문제지. 그러니까 막 역사를 납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했는 거 하니까, 요런 식으로 파고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과학적으로 해요. 누가 보면 참, 진짜, 그럴듯하게 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안 보입니까? 사실 그 비교가 안 되면 중요한 건데도, 그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해놨어요. 그 뭐 음식 같은 데 보면 뭐 각종 무슨 뭐, 이 안에 들어있는 음식 안에 있는 뭐, 얼마나 뭐 많습니까? 그걸 뭐 요래요래 말해가지고요. 뭐 이거 말할 필요도 없는 건데, 이런 것들.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가장 큰 그걸 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혹시 여러분 여기 아픈 사람 계시다면 하나님이 아프게 하셨을 겁니다. 왜냐? 중요한 걸 깨달으라고. 혹시 여러분 뭐 가정에 영적 문제가 이제 있다면 이거는 시대적 메시지거든요. 그거부터 빨리 붙잡으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이거 하나만 가지고 내가 착히 헌신해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가진 할 수 있다는 기도 제목을 딱 가슴 품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도대체 결론적으로 뭘 가져와야 되겠냐? 이 본론 들어가기 전에 많은 사람들 여러분 보고 우선 이 말씀 속에서 기본 치유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부터가요. 지금 현재 보통 응답을 받거나 못 받은 사람 보면 차이가 있어요. 기준의 차이가 있는데, 내게 어려운 문제 따고 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 기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럴 때 꼭 하나님 기준. 하나님 기준이 뭡니까? 말씀 아닙니까? 요래만 붙잡아도 시작돼요. 지금부터 이거 하세요. 지금 여기서 은혜 실컷 받고 기도 다 하고 돌아가면 우리는 당장 현장 오잖아요. 여기서 자꾸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뭐 문제 생기면 실수합니다. 평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자꾸 실수하기 때문에 이 기준이 자꾸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많은 사람들 보면요. 뭐 때문에 이러죠. 응답 못 받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응답을 못 받습니다. 근데 응답 받는 사람은 뭐 때문에 응답 받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상황인데. 여러분 이름만 해도 영적으로 일어난 여러분 구원받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치료들은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교회 돌아가시면 대부분 사람들은요 사람 기준하고 대부분 사람들은 뭐 때문에 안 되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조금만 도와줘도 그게 치유 시작입니다. 그럼 뭐 크게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돼야 되지. 교인들은 그게 기본적인 게 안 돼서 막 흔들흔들 하기 때문에 여러분 몇 명만 가도 눈에 안 보이는 이 힘은 교회도 살리게 되고 주위 환경을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결론 가지고 이제 가셔야 되겠죠. 말씀 많이 받아서 대부분 사람들이 조급합니다. 막 조급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천천히 하는 게 아닙니다. 여유를 딱 가지고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뭐냐? 여러분 교회 가보세요. 당장 원망하고 있습니다. 조그만한 일에 막. 감사하세요. 나는 이번 주간에 좀 굉장히 그 기분이 안 좋은 화가 나는 일이 있다가요. 감사했어요. 아, 참 감사하다. 왜 감사하냐?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저런 속에 안 넣었다는 거 감사하다. 너무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는 이걸 보고요. 이야, 그리고 화가 나더라니까 너무 어처구니 보고요. 지난 월요일 날 뭐 유광수 목사와 문제 없던 애들, 그 다음 오늘 또 뒤집어가 뭐 이런 식으로. 저기 뭐야, 기분 나는 대로 그냥. 한국 기독교 그래. 하도 기가 차서 말을 하다가. 감사한 일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한 번도 정확하게 응답 안 하신 적이 없어요. 만약 그런 것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같이
생각을 한다면 같은 놈 되지. 그렇죠. 그럼 나는 영적 상태는 같은 거요. 내가 응답 받고 못 받고 문제야. 그럼 내 영적 상태는 불신자 상태요. 그렇죠. 그 내 영적 상태는 마귀에게 잡힌 상태요. 그건 아니다, 뭐, 가지고. 자기들이 뭐, 욕하든지 말든지, 거짓말 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자기들과 하나님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아니, 그래만 했는데도, 내 마음에요, 말씀이 탁 와요. 그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막, 오늘 교회 가서 막, 우리가 큰일 하러 가자.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교인들은 전부 일하고 있어요. 마 때문에 안 되고, 사람 너무 사람 소리 듣고, 사람 기준하고 있고, 아무리 여러분 은혜 받아서 말해도, 그 사람들은 전부 이래 되었다니까, 막, 조급하고요. 특히 기독교인 조급해요. 기도하면 응답 되는 줄 알고, 막, 조급하니. 구원 그냥 받은 거 아닙니까? 막, 조급해요, 그냥. 그러다가 말이죠. 원망하고 그래. 그리고요, 염려 많습니다. 불신자도 말했습니다. 반드시 바른 것이 이긴다고 사필기징을.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자꾸 이런 속에 빠집니다. 우리가 염려하는데 여러분 가진 영적인 병 굉장히 손해보거든요. 그리고 이거 하나만 안 해도 아니 어떻게 염려하지 않습니까? 염려거리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은 염려거리 있기 때문에 한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뭐요? 감사함으로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염려거리 나오는 이거는 싹 다 기도요.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생각 외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면 일하다 보니까 심심하면 변질돼요. 교회도 이래 갔다가 저 갔다가 이랬다 저랬다가 일도 하다 말았다가 이런 아무것도 아니고 기본적인 게 당연합니다. 우리는 변질되는 게 아닙니다. 변화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몸부림칩니다. 우리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실제적인 것을 움직이는 겁니다. 실행이죠. 기본적인 것만 가지고도 될 겁니다. 그 여러분이 지금도 오늘 생각 싹 바꾸셔야 됩니다. 이 메시지 다 받은 걸 놓치면 안 돼요. 그렇죠? 여기 와서 지금 우리 치유사기라는 어마어마한 시대적 단어를 놓고 메시지 받았는데 우리는 또 놓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디서 놓치는 거 하니까 메시지를 못 들어서 놓친 게 아니고 가서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면 요 조금만 참고해버리면 응답 와 있습니다. 그 응답 오는데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응답 와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오래된 병이거든요.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오래된 병인데 그게 바로 축복의 이유입니다. 박경리 씨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확실히 모르겠는데 글 쓴 거는 말투가 보면 예수 믿는 사람 같기도 한데 박경리 씨 혹시 이름 아시겠죠? 박경리 그 사람 죽을 때 이런 글을 남겼어요. 그 글 보면서 대단하다. 뭐라고 썼습니까? 죽을 때 책을 하나 남겼잖아요. 책 많이 남기지만 죽을 때 쓴 글이요. 버릴 것만 남기고 가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맞다 싶어요. 다 버려야 될 거니까 버려야 될 것을 남겨두고 가서 감사합니다. 죽을 때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뭐 목사도 아닌데 그 신자인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글 쓰는 사람이 자기 마지막을 맞이해가지고 그렇게 쓴다는 거는 그 쉬운 얘기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자기 속에 있는 게 나온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래된 문제는
그게 바로 굉장히 축복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빨리 응답받으려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걸 시작하세요. 이 속에 있으면서, 이제 각이 된거 치유한다. 우리 교회 가서도 나는 이 사역 한다. 그거 놀랄 겁니다. 와, 여러분, 치유 사역 갔다 왔으면 그냥 은혜 받고 왔는데, 여러분만 변화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변화들이 있나요? 이런 역사들이 많이 있나 봐요. 그리고 잘 아는 대로 이것만 해주면 됩니다. 지금까지 받은 메시지가 많고 큽니다. 우리는 가지고 가서 뭐 해야 되느냐? 각인 치유하고 뿌리 치유하고 체질 치유하는데 하나님께 심부름한다. 딱 이러면 됩니다. 누가 뭐래도 각인된 대로 응답합니다. 여러분이 사람 앞에 가서 아무리 말하고 열심히 해도 각인된 대로 응답받아요. 그리고 아무리 여러분이 취미생활 뭐 해도 여러분만 알고 있는 뿌리 내리는 걸로 열매 나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사람 앞에 좋은 말하고 아무리 뭐 내가 착하게 하고 다 해도 사실은 내 체질화된 대로 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요, 뭐가 선행 많이 하는데 내 체질은 마약 체질이라. 그러면 숨어서 마약해야 됩니다. 체질대로 살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막, 나는 이제 몸은 영적 문제를 체질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영적 문제 속에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 가지시고 바꾸기 시작해야 된다. 더 중요한 거는 이것부터 해라. 지금부터 몇 번만 하면 됩니다. 어떨 때는 한 번만 해도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럴 때도, 어떨 때는 한 번만 했는데도, 어떨 때는 오래 참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꾸 기준을 사람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에게 두라.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틀림없이 가보면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응답받는 겁니다. 몇 번만 해보세요. 기본적인 게 먼저 딱 되어져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막, 이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이나, 이 자꾸 응답 못 받는 사람 특징이 조급합니다. 우리는 조급하지 말고 여유 있게 해야 되고 있어요. 꼭 이걸 가지고 내려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각인 치유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 다른 사람 도와야 되는데, 아주 작은 것부터 하세요. 뭐부터 바꾸느냐? 생각부터 바꾸는 겁니다. 아니, 대부분 사람이 멀쩡한데 메시지 다 듣고, 치유사역 다 듣고 앉아있는데, 막 메시지 다 적어가지고, 막 열심히 다 하는데, 딱 하나만 안 바뀌어, 생각만. 그러면 안 되죠. 생각 중에서도 뭐가 제일 안 바뀌느냐? 상처. 여러분, 모르는 속에 남아있어요. 그거 버리고 가야 됩니다. 그렇죠? 집에 가서 버리지 말고, 이거 밖에 쓰레기통에 다 버리고 그래가지고. 상상 외로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참 괜찮은 분들인데 보니까요, 이 사람 속에 다 뭐가 숨어있냐? 이 상처들이 있는 거래요. 제가 알고 있는, 이름 말할 수 없고, 이 여자분인데, 남편도 괜찮고, 다, 환경도 다 괜찮은데, 자꾸 내만 만나면요, 뭐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 목사님, 이 나라에는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자기를 자꾸 무시한대요. 아, 그러냐? 뭐 구체적으로 뭐냐? 물었더니 뭐 이런 거 얘기해요. 근데 이 사람 도란 사람 아닌데, 얘기하면서. 처음에는 이게 나까지 착하고 그래. 선교사들이 말이야. 뭐로 그래? 사람들 상처를 주냐? 이런 생각했다. 이 가만히 보면 그게 아니요. 갈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는 그 동네 못 살게 돼. 누가 살지만 한 것도 아닌데 그걸 못 살게 돼. 그 어디로 가는 거요. 어디로 가더니 남편하고 또 이혼해. 그래서 뭐 이제 다락방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디로 갔는지 그런가 보다. 그때 그 나라 가보면 집회 때 너로 왔는데 안 보이더라. 근데 물어봐서요.
부산 어디 갔냐 물었더니 어디로 갔다 하는데 뭐 이혼했다는 소리 들리더라고. 그랬는가 보다. 나중에 막 영 이상하게 돼버려. 이래 어디 갔냐 신천지 가요. 아니 기가 차서네. 그러니까 아직 못 만나서 만나면 물어보려는데 신천지거든. 그렇게 매서 열심히 앉아있다가 사람이요. 이건 무서운 거야 이거. 누가 뭐라 안 하는데 자기 혼자서 그렇게. 누가 뭐라 한들. 나는 여러분이 한번 뭐라 했던 난 눈도 감자 안 합니다. 안 그래요? 아이고 뭐. 자기가 괜히 그거 느끼잖아요.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돈 많이 있다. 그러면요. 암만 내가 흔옷 입고 다녀도 괜찮아요. 그렇죠? 근데 돈 많이 있는데 더구나 돈 하나도 없다. 막. 이 지금 굶어 죽을 바에 차비도 없다. 양복 줄 잡아 입어도 불안해요. 그리고 차 몰고 가보세요. 그 쓰레기 주관 여가 아저씨들요. 차 신호 건널목 상관없이 다닙니다. 붉은 문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붉은 문인데 그냥 가요. 그냥 죽든지 말든지 마음속으로 그래. 에이 신과 받아라. 막. 그냥 스스로 자기 가치 없는 거를 누리는 거죠, 이게. 그래서 되게 잘 사는 사람들 보세요. 신호만 지킵니까? 아이들 손 딱 잡고 못 가고. 그만큼 자기 소중한 걸 알고 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상이라 이거 많습니다. 지금 이게 영적 현명으로 쫙 빗잡으면 여러분과 많을 거예요, 아마. 그래가지고는 절대로 못 이깁니다. 안 그래요? 이래 생각합니다. 부끄럽다 생각이 들어야 돼요. 아, 부끄럽다. 내가 왜? 내가 교회에서 뭐 누가 섭섭하게 했다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부끄러워야 돼요. 그게 치유 시작입니다. 그러면 뭐 암도 낫고 다 낫습니다. 상상외로 많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하고 막. 같은 비슷한 말이죠. 착각하고 막 이런 거 많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가서 고쳐주셔야 됩니다. 이게 몇 가지 안 해도 됩니다. 몇 가지 안 하셔도 됩니다. 세 가지만 우선 여러분이 하셔도 돼요. 마태복음 16장 13절 15절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더냐? 엘리야, 예레미야, 엘리사마 여러 가지 얘기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자마자 마태복음 17장 1절 9절에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갑니다.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남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멸망받아야 되는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기에 나를 버리는 겁니다. 나를 버린다 말은 착각을 많이 합니다. 나를 버리는데 어떻게 나를 버립니까? 이때에 여러분 속에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들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요 언약을 다 보자고. 그래서 집중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지금 돌아가시거든. 당장 여러분이 치유사역 크게 안 해도 됩니다. 돌아가셔서 당장 치유 모임을 시작하세요. 오직 기도. 오로지 기도의 힘선에 집중하는 거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각인 치유되는 역사를 놔요. 돌아가시거든 시작해라. 아니 저 사람이 치유사에 갔다 오더니 사람이 갑자기 바뀌다. 조금 있으면 계속 바뀌 계속 그러네. 그럼 여러분들 역사를 놔요. 교회 역사를 납니다. 사실은 제가요 옛날에 부교육자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작잖아요.
주일학교면 주일학교 해야 되고 뭐 그렇잖아요. 구역 맡으면 구역 맡아야 되는데 그 맡은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데라. 근데 예수 그리스도 설명하는 데는 구원받은 자에게, 구원받을 자에게는 5분씩 부이면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싹 다 이거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거 안 바뀌어 있어요. 이거 바뀌는 날 본인들의 역사에 넣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러분만 가지고도 교회 부흥시킬 수 있고 여러분 가지고도 지역 살릴 수 있다. 여러분 한 명이 바뀌면 자연적 응답은 따라온다. 요거 집중하세요. 다 끝나고 나면. 이번에 메시지 받으면 받은 거 있죠? 뭐 딱 정리해가지고 집중하는 겁니다. 낙심을 하지 마세요. 왜냐? 오래된 거라.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오래된 거 어디 갑자기 호시면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 어느 정도 오래됐습니까? 영세 전부터. 어느 정도 오래됐습니까? 여러분 가문에서부터. 쭉 오래된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 주시는 굉장한 축복을 누려야 될 비밀이기 때문에요. 낙심하지 말고 뿌리 바꾸는 세 가지 집중해라.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에 구원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가시거든 그대로 하세요.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입니다. 특히 42절이죠. 강단 말씀을 자꾸 집중, 그래서 뿌리 내는 거 바꾸라. 어떻게 말입니까?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이렇게 하는 동안에 여러분의 영적 문제는 없어져 버린 것이다. 아, 영적 문제 내가 이거 없애야지. 암 걸린 사람이요. 내가 이거 암 이거 없애야지. 암 고쳐 기도해야지. 그게 따로 병 걸려요. 이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앞으로 꼭 기도합니다. 치유사역 통해서 다락방 살아날 수 있도록. 치유사역 통해서 21세기 전도운동 열리도록. 언젠가는 우리 치유 전체 팀이 전체가 딱 준비된 게 합칠 날이 올 겁니다. 그래 오늘 윤승준 목사가 그래서 여기서도 시작해라 했어요. 여기. 이 아까운 땅 놔두지 말고. 내가 여기 언제 벌써 십몇 년 돼가잖아요. 여기 언제가 요게 우리가 만드는 집만 있습니다. 옛날부터 저 밑에 건물 하나 있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썩었어요. 얼마나 썩었겠어요. 내가 볼 때마다 좀 아깝다. 저런 것도 좀 활용하고요. 싹 뭐 안 되면 뭐 이렇게 이 안에라도 얼마든지 활용해야 됩니다. 활용해서 지금 좀 급하니까 치유팀만 모일 수 있는 이게 빌려 쓰는 거 말고 치유팀만 모일 수 있는 게 준비되어야 되지 않나. 일부러 우리가 돈을 모아 밖에 나가려면 힘듭니다. 그렇게 힘들게 할 필요 없잖아. 이 안에 우리 땅이 지금 22만 평이나 있습니다. 그 여러분이 기도로 딱 모으면요. 별도로 나가나 왔다 갔다 차비 들으면 힘들어요. 여기 잘 기도해서 활용해 보시고 치유사역을 아주 의학적으로 성경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기도로 시작이 되어야 되고요. 제가 다음 주는 내려가서 지금 의료팀들도 만나는데 그것도 치유사역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걱정도 되지요. 김정수 권사 거기에는 그 병원 아니거든요. 치유사역 전문성인데도 아닙니다. 암 환자들 많이 와가지고 막 모여서 막 지금 치유하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저 사람 그래도 누가 한 명이나 기절하면 골치 아프다. 오해받게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기절할 때 다 된 사람이 와서 거기 가서 기절해 보면 어떤 사람 그런 거요. 완전히 죽을 다 된 사람인데 1분 남았는데 그 서울 남은 차에 부딪히 죽어본 거예요. 그리고 살짝 부딪혔는데 그 운전수 얼마나 억울합니까. 죽을 다 된 사람 서울 건들린 데 죽었다니까요. 그래도 교통사고 사망이라 그죠. 그래 되면 운전수 구속입니다. 그죠? 그걸 골치 아프니 혹시 저 말이야 저 잘해야 될 건데 그래서 간절한 기도가
아, 이 치유사회군 필요하다. 의사들도 동참이 돼서 할수 있는 치유사회군. 그러면서 어떤 뭐 많은 운동, 뭐 음식, 호흡 다 필요하거든요. 그러나 근본 핵심은 여러분이 말씀을 갖고 해야 됩니다. 근본, 딴거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근본은 말씀을 해야 돼요. 운동한다, 음식, 호흡, 다 그거는 몸에 필요한 거지, 근본적인 건 아닙니다. 근본적인 영적 상태 뒤바뀌, 이게 바뀌어야 되니까. 꼭 명심하세요. 이번에 받은 메시지를 여러분 치유상의 메시지에 넣으러 올거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가서 막바로 각인 치유를 시작한다. 그리고 뿌리 바꾸는 걸 시작한다. 세 번째 것은 이걸 가지고 제대로 기도 부분. 요번 집회 때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요 마치고 우리 장로님들에게 할때 얘기할 겁니다. 내게 있는 각인된 거, 뿌리된 거, 앞으로 체질 바꾸는 길은 말씀 묵상하는 기도밖에 없다. 이세 가지 바꾸는 거는 말씀 묵상하는 기도다. 그냥 하지 말고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묵상을 해라. 아까 보니까 자료에 좋은 거 많이 나와 있대요. 보니까 말씀 읽는 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잘하는 겁니다. 말씀이 깊이 들어가도록 묵상 기도해라. 방법은 우리 이거 영적인 바꾸는 걸 밖에 없어요. 그래, 될수 있으면, 그래서 어떨 때는 암송도 하고, 어떨 때는 뭐, 쓰기도 하고 막 하거든요. 이거 바꾸려고. 근데 제 같은 경우는 눈을 딱 뜨면 무조건, 하나님 말씀부터 딱 잡습니다. 잡아서, 어느 정도 많이 나면 한 2시간 기도합니다. 그 말씀 가지고 움직여주고. 물론 이게 이제, 정식 기도 외에는 움직이면서 그 말씀 놓기도 합니다. 그 혹은 누가 이렇게 뭐, 문자가 오지 않습니까? 오면 보고 그 말씀과 답해줍니다. 다른 질문해도 그 답하고 그 말씀 딱 놓고요. 그 사람에게 맞도록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각인돼요. 그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뿌리 내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 생깁니다. 중요한 응답이 와요. 이때부터 일어나는 게 정식기도다 그 말이에요. 정식기도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응답 오면 정식기도 돼요. 만약에 나쁜 말로 그런 일 평생 없기를 바랍니다만 암 걸리면 정식기도 돼요. 그렇죠? 저절로 돼요. 그래 암 걸리지 말고 중요한 응답을 가지고 정식기도 시작해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이 깊이 뿌리 내려버리면 이게 바뀐다니까요. 가장 바뀌기, 먼저 바뀌기, 이거는 나중에 일어나는 일이고, 가장 먼저 이두 가지 바뀌어요. 이 말씀 힘이 그렇게 큽니다. 우리는 보통 뭐 성경책 들고 다니니까 중요하다는 걸 알죠. 그 오랫동안 뭐 신학자도 연구도 하고 해놓은 자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냥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근데 막상 뭘 모르는 거 하니까 이 말씀이 내게 제대로 들어왔을 때 일어나는 각인된 것, 뿌리 바뀐다는 것, 이게 바뀐다는 것은 사람 생활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들어와서 이제 이걸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방법이지만 강제적으로라도 말씀 각인된 기도 수첩 보고 말씀 가지고 보내라니까요. 아주 그렇게. 그리고 이 치유사역이 또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에 받은 메시지를 정리를 해서 그때까지 계속 각인시키는 작업을 하세요. 해보세요. 참 이상한 일이다. 중요한 응답이 딱올 겁니다. 이때부터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많은 거 있습니다만은 사람 만나게 돼요. 이 사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골치 아프게 만든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여기서 답을 찾아내요. 무의식이도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나 어떤 일에 중요한 일이나 사건이 생기잖아요.
1번, 2번, 3번이 가능한 사람은 그때부터 집중 기도가 가능한 겁니다. 드디어 여러분이 치유 사역을 받고 치유 사역을 하고 있는 동안에 가장 행복한 시간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깊은 기도입니다. 이렇게 되죠. 기도 응답이 와야 뭐 깊은 기도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순서대로 쫙 옵니다. 이거 하는 사역자 되라. 여러분부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 이게 안 돼 있는데 빨리 해야죠. 나는 안 된다. 그런 말도 할 필요가 없어요. 안 되게 돼 있으니까 안 되죠. 그렇잖아요. 안 되게 돼 있는 걸 보고 낙심해보고 이상한 사람 돼요. 안 되게 돼 있는 걸 알고, 아,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때부터 뭐가 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답 나옵니다.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전교 가지고 갑니다. 이걸 보고 그냥 예배기도라고 하죠. 이때부터 세계복음화의 눈이 열립니다. 뭐죠?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야 전도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완벽하게 딱 그러죠. 이걸 갑니다. 바꾸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절박한 상황이 오거든 가장 먼저 고백하세요. 감사합니다. 왜냐? 그러면 깨달아집니다. 아,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 내가 있었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셨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뭐 해야 될 것이냐? 깨닫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불신자가 말하는 감사하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감사하는 건 다른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는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꼭 이렇게 가져가세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이제 삶이 시작되는 거죠. 체질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육신 체질도 바뀌면 건강도 오지요. 여러분의 삶 체질도 바뀌고 이 정신적인 체질이 바뀝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막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납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 세 가지 하세요.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던 사건이 똑같이 사도행전 13장에 똑같이 19장 요 세 가지 포인트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마가 다락방 시작, 사도행전 13장은 선교 시작, 사도행전 19장은 이제 두란노를 넘어 로마 복음화 시작입니다. 이게 얼른 보면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을 굉장히 지속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 체질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바울을 자세히 보면요. 이 영적 싸움들이 쭉 나오죠. 선교사 나가자마자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 마게도냐라 가자마자 일어난 겁니다. 16장 16절 18절 로마 가기 직전에 일어난 겁니다. 19장 8절에서 20절 영적 싸움에 완전히 승리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이번 집회 때 받은 말씀을 가지고 며칠 동안 받았을 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다음 집회 올 때까지 정리를 하세요. 그냥 둔 거 하고 한번 가서 시간 내서 아침마다 정리한 거 하고 응답 완전히 차이 납니다. 그렇죠. 학생이 선생님 말씀대로 복습해놔야 하는 천지 차이입니다. 복습 안 하고 공부하는 아이들은 벼락 공부 시험지 공부하는 아이들은 절대 우등생 못 됩니다. 공부 내 게 안 돼요. 그렇죠. 내 공부 내 거 안 돼. 공부 잘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습 복습을 합니다. 편안하게.
여유있게 일찍 와서 복습하고 아침이나 여수바 이러면 하는데 그 애들은 우등생돼요. 왜냐? 공부가 4개 된 거예요. 아니, 공부가 남의 것이 되는데 어떻게 공부를 할수 있습니까? 그 힘든 거예요, 그거 공부하려면. 여러분 딱 보고 지금부터 실천하세요. 며칠 동안 받은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정리해라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정리를 딱 하면 치유사의 기름, 주사의 기이기 때문에 핵심이다 뭐다 모든 집에서 나오는 말씀 전부 응답으로 다가와요. 뭐 외울 것도 없어요. 응답으로 다가온다니까. 요게 신앙생활이요. 자, 목사님 중에서도 그 신학원이 주사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신학원 메시지를 딱 정리해서 내 것으로 만들면 다른 모든 말씀들은 응답으로 다가온다니까요. 근데 제가 하는 주사역은 치유사역은 아니거든요. 이 우리 윤 목사님 치유사역이지. 제가 하는 주사역은 뭔가 하니까 모든 교회 제자 목사님이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게 제게 말씀 딱 정리되어 있어요. 정리되어 있으면 다른 걸 응답으로 오잖아요, 솔직히. 만남도 응답으로 오고, 메시지 들으면 응답으로 준비하다가 응답으로 오고. 그러면 여러분은 치유사역이 주니까 그걸 정리를 딱 해서 요 작업을 시작하면 다음 치유할 때까지 많은 정원글이 옵니다. 그게 이제 세계변화 일어나는 길이 되는 거죠.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많은 질병들을 치유하는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깊은 기도로 들어가세요. 편안한 가운데. 깊은 기도란 말은 여러분이 가장 평안함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치유사역 해야 되기 때문에 이세 가지를 쭉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단순한 기도가 아닌 깊은 말씀을 얻게 됩니다. 이 깊은 말씀이라면 따로 있으면 하나님 말씀인데 왜 깊은 말씀이라 했냐면은 여러분이 미리 말씀이 응답으로 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응답이요. 이럴 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탁 깨달은 은혜 받은 말씀이 생겨나요. 어느 날. 근데 그 교회 갔는데 목사님 그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연일 수도 있다 생각되죠. 어떻게 내가 저 이게 내가 받은 은혜를 목사님 설명을 저렇게 해야지. 그러면 그 다음 주에 가서 설교를 들었는데 설교와 은혜와 상관없이 내가 예배 드렸잖아요. 예배 드렸는데 그 말씀 속에서 목사님 그래도 설명을 안 그냥 말씀했는데 난그 말씀 속에서 내게 또 가야 될 답이 나와요. 아니 얼마나 신앙생활에 이 살아있는 말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어 있으면서 살아있는 말씀을 알 수가 없죠. 이렇게. 오늘 이 설명을 증거로 하는 저와 여기 참여 사역자 여러분들이 똑같은 증거로 하나님 응답이 있게 되길 바라고요. 내 주위에 있는 많은 문제 어떡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책임지십니다. 내 주위에 많은 악한 자들, 이거 어떡하냐? 그것은 하나님이 정리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리하기 전에 그 사람들은 사단에게 잡히게 됩니다. 그렇죠?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저는 많은 기도하고 싶습니다. 왜냐? 우리가 너무 하는 사역이 중요하고 큰 사역인가 보다. 그래서 많은 문제들 많습니다, 저는. 기도 많아요. 저는 순전히 제 주위 문제가 아니에요. 전부 바깥에 있게 막. 정치적으로 뭐, 교계 이런 문제들요. 상대 안할 수도 없고, 막, 그냥 말요. 피할 수도 없어요, 오니까. 그죠? 살아있는 동안 만나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서, 아, 과연 우리 단체 중요한 단체인가 보다. 수십 년 한국 교회에 우리를 자꾸 시비를 거는 거 보면. 중요한 단체인가 보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 상태가 어렵겠냐. 어려운 겁니다. 돈도 없어요. 맨날 돈 얻으러 다닌 거예요. 교회도 안 돼요. 어떤 사람 교인도 없어. 교인 하나도 없어요.
그래고 언제 막 그런 막 명함을 맞고 꽉 스쳐가 다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는 보면서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요, 행복한 겁니다. 그렇죠? 이 목사님이 행복한 목사님들이에요.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군산 가서. 진짜 목사님들이 우리 다락방에 모여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평신도 모르고, 어떤 아멘하면 입을 삐죽거려. 아멘. 지금 뭐, 제가 자기 목사가 우스개 보이는가 봐. 우리 비슬도 그랬다니까, 다락방에 목사들 참 이런데. 여기 바깥에 한몇년 나가봤거든요. 충격될 정도로. 그리고 이분들이 진짜 목사라. 하나님 그렇게 세웠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말씀이 살아서 응답으로 계속 와요.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깊은 전도는 따로 있습니다. 뭐죠? 여러분이 가진 문제입니다. 거기에 깊은 전도가 들어있습니다. 나는 왜 이런 문제 당했을까요? 그래 버리면 그 문제는 이미 진 거거든요. 못 빠져나옵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 속에 쭉 있으면 그게 깊은 전도를 보는 길이 돼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조금 빨리 알았냐, 늦게 알았냐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행스럽게 기도를 많이 하고 있던 요셉, 다윗은 빨리 알은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많이 지나고 난 뒤에 알은 거고요.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요. 지금부터 귀중한 사역, 참된 응답이 시작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정말 21세기 전도에 되는 귀중한 사역, 치유 사역자들을 하나님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영적으로 약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많은 가정의 어려움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전부 발판이요, 깊은 전도의 큰 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가장 감사해야 되는 축복의 현장의 안전 사명자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